작업하실 때는 회전하면서 바닥을 때리면은 여기 커트 칼날이 있습니다. 이 커트 칼날에 맞아서 똑같은 길이로 잘라지게 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파워를 켜시고 보시면은 커트 칼의 길이만큼 라인이 잘려져 있어요. 이제 작업하시다가 이 라인이 끊어지면은 공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파워를 켜시고 바닥을 이렇게 때리시면은 이 라인이 다시 공급이 됩니다. 항상 작업하시다가 라인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공급하시면 됩니다. 네.